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카드를 꺼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도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이치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항소심 주변에서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김건희 특검은 필요 없나? 역시 대통령보다 영부인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갸륵하다. 김건희 특검도 꼭 한다고 할 날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패배한 사람이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니 웃기는 얘기라면서 예상했던 대로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는 것은 평가하지만 사족을 붙이는 건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권익위 결정이? 잘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의 규정이 좀 모호한 데다가 처벌 규정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고 하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